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와 인천일보TV는 6.13 지방선거 민심 흐름을 파악해 독자와 시청자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정상급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 경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인천광역시장 여론조사 결과 먼저 공개합니다. 6.13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실시된 첫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남춘 후보가 큰 지지율 격차로 독주하는 가운데 유정복, 문병호, 김응호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신상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기 인천시장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54.3%,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20.7%,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33.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3.5%, 정의당 김웅호 후보 3.1%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7%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3%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이 14.3%, 정의당 7.3%, 바른미래당 4.4%, 민주평화당 0.8%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후보를 실제 투표 당일에도 반드시 찍을지를 알아보는 지지강도 조사에선 박남춘 79.0%, 유정복 77.4%로 두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대답은 두 후보 모두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매우 잘함 49.4%, 잘하는 편 31.3%로 긍정평가가 80.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잘 못하거나 매우 잘 못한다는 반응을 합해도 14.4%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상대로 무선 가상번호 60%, 유선 RDD 40%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일보TV 신상학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승현 교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천일보, 인천일보TV가 2018년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이 리얼미터의 의뢰에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대한 민심 흐름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인천광역시장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권순정 실장님, 이번 여론조사의 개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천일보 의뢰로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가상번호 60%, 유선 RDD 40%,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20.8%,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8%, 유선 RDD 자동응답 1.4%, 도합 전체 3.0%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아, 힘듭니다. 네. 네. 앞서 그 VCR로 확인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장 후보다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다시 불러드리면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4.3%가 나왔습니다. 절반을 넘겼고요. 네. 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20.7%입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가 3.5%,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3.1%, 기타 후보 1.7%, 없음, 모름, 무응답, 부동층이죠. 16.7%가 나왔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살펴보면 1위 이 박남춘 후보와 2위 유정복 후보, 이 두 사람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런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적극 투표층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적극 투표층을 보면 박남춘 후보가 60.4%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러니까 유정부 후보도 20%대를 유지를 해서 21.8%가 나왔는데 이 적극 투표층에서만 보면 더 벌어지는 결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라든지 서울 PK 경남 이쪽 지역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단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신데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승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이 민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이러한 그 비단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30% 정도 차이를 두면서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지금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 거기에다가 최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나름 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많은 민심을 또 끌어들였다. 이러한 점들이 많이 지금 현재 판세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라면 결국 그 인천 지역에 대한 정확한 민심이 반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전국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거기로부터 인천 광역시장 선거도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른미래당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병호 후보를 바른미래당에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문병호 후보가 3.5%가 나왔습니다. 5%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정의당에도 바른미래당이 밀리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 봤을 때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온지를 살펴봤더니, 문병호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것이 24.8%, 반면 유정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42.4%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출마한다라고 문병호 후보가 잘안 알려진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병호 후보의 어떤 인물 이 자체가 바른미래당의 지지층까지도 묶어내는데 조금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승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좀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특히 문병호 후보가 최근 며칠 전에 비로소 이제 출마 선언을 네, 했고 5월 8일이었죠? 네. 그랬죠. 본인은 계속 그 출마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만 당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최근 며칠 전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이 바른미래당 후보가 누군지라든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문병호 후보는 인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 했던 경험도 있고 나름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점차 얼굴이 익숙해지고 또 많이 알려지게 되면 네. 반등의 어떤 그 분기점이 생길 수 있을 또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이 보수 진영인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후보가 선거 연대를 위해서 혹여 후보 단일화를 합의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물론 뭐 보실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의 이 판세 구조를 보았을 때 워낙 민주당 여당과 두 보수 야당의 격차가 워낙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보수 야당이 단일화해서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라야 좀 단일화 가능성이 더 커질 텐데 워낙 단일화가 돼도 격차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상황에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엔 이 정의당 쪽으로 가보죠. 정의당에서는 김웅호 시당위원장이 지난 2월 일찌감치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리고 많은 공식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지지율하고 김웅호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7.3%가 나왔거든요. 네. 반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를 김웅호 후보가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정의당 지지층에서 김웅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은 25.6%가 나왔고요. 네. 박남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박남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5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정의당 지지층들이 김웅호 후보를 찍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아하, 네. 네. 정승현 교수님께서는 이 정의당 지금 현재 뜨지 않고 있는 이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김웅호 후보가 인천에서 뭐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들었고 나름 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분입니다만 타 후보들에 비하면 조금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본선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정의당의 고정표가 그래도 6%에서 7% 정도 확실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층을 묶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고 한다면 이 김웅호 후보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의당 지지율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로 연동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의당 지지율이 빠지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의 그 투표 형태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속 후보를 찍고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정의당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번 인천광역시장 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너무 일방적인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그 예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뭐 지금의 판세라든가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판세가 굳어지지 않았나 이런 또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선거라는 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듯이 정말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모른다. 네.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실제 뭐 저도 2년 전 총선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한 뭐 10%에서 20% 격차는 불과 2주 사이에도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격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그 이상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뭐 또 북미 정상회담도 그 전날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당이 유리한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만 야당이 얼마나 뭐 드루킹 특검 문제도 있고 특히 지금 경제 문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서민 경제가. 네. 이런 문제를 얼마나 파고들고 얼마나 겸손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민심도 충분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여론조사의 지지 강도 조사 결과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 강도 조사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권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특이하게 6.13 투표 당일에도 끝까지 투표를 하겠는지 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박남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끝까지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79%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정복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7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명 중 8명은 6.13 당일에도 지금처럼 끝까지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니까 그 말씀은 아마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봐야도 모방하겠습니까? 사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네. 후보 지지 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이유는 향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인데 조금 예상과는 달리 10명 중 8명이면 10명 중 2명만이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가령 뭐 1번 후보를 내가 찍겠다, 2번 후보를 찍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구도가 그대로 굳어져서 간다면 그렇죠. 바꾸겠다는 유권자가 20%대 정도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한 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또 여러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좀 구도가 흔들린다면 그 이상의 유권자들이 좀 흔들려가지고 좀 판세에 좀 요동치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선택지 질문에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예, 바꾸지 예, 않겠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선택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상 외에 그러니까 응답자가 생각하는 예상 외에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응답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이라는 부분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좀 이동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조금 전 언급하셨는데 정승현 교수님께서요, 드루킹 사건이랄지 또 이제 국회 원내 정상화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 변곡점도 있지만 특히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지금 뭐 야당에서는 그 전날 그 일정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정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5월 22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6월 12일 그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나름 좀 어느 정도 성과물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열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이슈에 이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묻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구도가 상당히 좀 고착될 가능성이 그 이슈 때문에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는 이 시민들의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너무 저하돼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대한 어떤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현실인데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끝나는 판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저 전망 속에서 정작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여당 일각에서는 내놓던데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그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당신 투표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을 보면 인천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대 중반을 넘습니다. 네,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전체다. 네. 예,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도 70%대 중반을 넘습니다. 근데 이전 선거에서도 그래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조금 결이 다른 부분들은 제 의견은 국민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이 상당히 좀 뿌리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은 40대 이하, 특히 30대, 20대에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되겠구나 라고 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 대드락이 걸려있다,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표율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네. 이 평가에 대한 조사 항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80.7%가 나왔습니다. 거의 최고치, 인천에서 최고치인 것 같고요.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14.4%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긍정평가 중에서도 매우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49.4%,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나왔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인천 내부의 모든 지역 70% 모든 지역에서 70%대 이상이 나왔고 60대 이상에서도 6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가히 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49.4%라고 하셨나요? 거의 맞습니다. 절반인데요. 50%에 육박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4%. 아,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게 예.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충성도가 높게 예, 반응을 인천 하고 시민, 있거든요. 예, 인천 시민.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인천 시민의 반응이 예. 무려 80%. 그렇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 높은 상황이다라면 결국 이것이 바로 6.13 인천광역시장 지방선거에도 고스란히 투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권 실장님 말씀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그 대통령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이번에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본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의 집권 여당과 정부도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그 성실한 자세로 정책을 어필하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네. 또 그런 걸 흔들 수 있는 좀 초대형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는 판세가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의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은 또 민심이 표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의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라 경제나 민생을 과감하게 들고 나온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뭐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입장입니다만 지금 뭐 여러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은 이전 정권보다도 상당히 경제가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올리는 문제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민심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건 선거가 다가올수록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쪽을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내세운다면 충분히 여론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군요.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평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이 시민들의 높은 지지율도 물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들 이게 이슈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폭발성 이런 것들 또 이번 선거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별 어떤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천을 뭐 크게 몇 군데로 나눠서 조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평구, 계양구가 포함된 북부권,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가 포함된 남북권, 그리고 중구, 동구, 남구가 포함된 중부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서부 도서권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모든 세부 지역에서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특히나 남동구가 포함된 남북권에서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은 60.2%가 나왔고요. 반면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은 16.6%가 나왔습니다. 좀 보수적인 색채가 그동안 강했던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서부 도서권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결이 나왔는데요. 박남춘 후보가 44.6%, 유정복 후보가 28.1%, 네 개의 지역에서 유정복 후보가 여기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역 모두 박남춘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박남춘 후보의 지역구인 남동구와 또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연수구 쪽에서는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네. 약간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 지역 또
중국 섬의 강화와 옹진군 이쪽에서는 유정복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 때 보면은 인천에서 남동구 연수구가 상당히 보수적인 대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대로 많이 인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그쪽이 박남춘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건 아마 그 지역구가 남동구이고 특히 말씀대로 이 지역에 좀 송도 국제도시나 이런 쪽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판세를 읽고 싶게. 네. 그렇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판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거꾸로였었죠.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소지역적인 어떤 부분에서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정 교수님께서는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역전 가능성이 있어야 그것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판세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20% 남짓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더더구나 단일화가 되려고 하면은 물론 지역 차원의 단일화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앙 차원에서 서울이라든가 경기에서 단일화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힐 때 인천도 같이 수도권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보수 야당이 이 판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발하느냐, 어떻게 단일화 이슈를 가져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 또 이번 판세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권 실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구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들은 통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각종 지지율, 세부 지지율 그리고 6월 12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상당히 자유한국당 후보, 그러니까 그 유정국 후보죠.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 묻혀있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꺼집어낸다고만 한다면은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전국 선거에서는 보수층들이 투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안 하다가 그리고 실제 투표할 때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의 30%포인트의 차이는 아닐 것이고 많이 따라잡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형세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4년 전에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정부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장담할 수 없다. 또 야구를 빗대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정 교수님께서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 또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그 평화 모드가 많이 정착이 되면서 판세가 많이 집권 여당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거라는 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한 달, 이제부터 본선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집권 여당은 보다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리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과 같은 또 정의당과 같은 야당은 경제 이슈와 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깊게 파헤치면서 집권 여당을 견제해 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 끝으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인천시장 선거가 상당히 그 중앙의 이슈에 많이 좀 묻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만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라든가 원도심 부활 문제라든가 뭐 수도권 매립지 남동공단 비롯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문제 상당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인천 이슈를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개선점,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선거로 가야 인천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러한 정책 선거로 가는 후보에게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정승현 교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각 후보의 면면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꼼꼼히 검증해서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그럴 후보에게 투표하시는 데 참고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6.13 인천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는 오는 5월 24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메이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판세를 지켜보기도 하고요. 저희 인천일보와 인천일보TV는 보다 생생하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여론조사 결과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